정부가 광양항 활성화를 위해서 배후부지 일부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 방식인데다 정작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예산은 올해도 반영되지 않아서 항만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388만 제곱미터 규모의 광양항 배후단지. 정부가 이 배후단지 일부에 대한 전략적 활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측과 동측 28만여 제곱미터를 2종 배후단지로 지정하고 숙박시설과 판매 전시시설 등을 구축해 물류 비즈니스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측 배후단지는 상업시설로 개발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서측 배후단지는 현재 황금 환길 토지구역 사업과 연계해서 도시서비스 및 물류지원시설 도입하는 것으로. 즉 기업지원시설 확충을 통해 업체들의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광양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 그 효과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냉동 냉장 창고 건립을 위한 예산 540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그 밖에 항만 활성화를 위해 건의했던 사업비도 줄줄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중요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물동량 창출이나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동서 통합을 외치면서도 투포트 정책이 포기된 것이 아닌가 할 정도 우려가 되는데요. 진정성 있는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 8,700억 정도 예산 중에 상당 부분을 확보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배후부지 개발 계획도 순전히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될 상황.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이 없는 한 항만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표는 결국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